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구시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 정보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졸업하신 선배님들이나 또는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 제작이나 이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스타트업이나 또는 취업을 많이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영상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장비 대여나 또는 공간 협조 등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이제 그런 업체 스스로가 좀 해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영상 전문 학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전액 국비 지원이 되지만 좀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직 정책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래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영상 컨텐츠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좀 대구에서 학교를 졸업한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좀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대구 안에서 자기네 꿈을 좀 펼칠 수 있도록 대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신다면 대구 안에 청년 생태계가 조성되고 더 나은 청년 도시 대구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